갑자기 중요한 걸 깜빡했다며 절규하는 진구. 무슨 일이냐는 도라에몽의 질문에 TV 프로그램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 후 이슬이와의 약속도 까먹어서 전화기를 잡고 울고 아빠가 시킨 심부름도 깜빡해서 꾸중을 듣는 진구. 진구는 이렇게 잘 잊어먹는 자신이 싫다면서 오열하는데 그 와중에 숙제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다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진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던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는데 8시에 시간을 맞추고 진구는 배꼽춤을 춘다 라고 말하는 도라에몽. 그리고 진구의 손목에 시계를 강제로 채웁니다. 잠시 후 8시가 되자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진구. 시간이 지나자 진구는 왜 자신이 춤을 춘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명령을 입력시킨 타임 스위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입력시키면 싫어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된다면서 말이죠. 진구는 좋은 도구라면서 2시엔 숙제를, 3시엔 껌을 사서 이슬이네 집에 가고 5시엔 TV 시청을 하겠다고 타임 스위치에 입력합니다. 진구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데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는 진구. 그리곤 책상에 앉아서 잠든 채로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잠에서 깬 진구는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이불로 가려고 하지만 어째선지 책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임 스위치에 오전 2시라고 입력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억지로 빼려고 하니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고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까지 숙제를 하는 진구. 그 후 새벽 3시 잠 옷 차림에 맨발로 상가까지 가서 자고 있는 상점 주인을 깨워서 껌을 산 후 이슬이네 집으로 향하는데 이슬이네 집 담을 넘고 현관문이 잠겨 있자 뒷문으로 몰래 침입하고 이슬이 방까지 들어와서 잠든 이슬이를 보는 진구. 소름 끼치게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이슬이를 지켜봅니다. 그 후 진구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TV를 보는데요. 이건 한번 입력한 건 아무리 의미가 없어도 무조건 하게 되고야 마는 도구로 더 소름 끼치는 건 타인이 강제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도구에 살인, 방화 등 흉악한 범죄를 입력한 후 타인에게 채우면 다른 사람이 범죄자가 되게끔 남용될 수도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